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DPC, 비덴트, NHN 벅스, 흥화해운, 삼성전자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영원무역, 비덴트, 게임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MCNC, S-OIL, HMF, 고려아연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두산중공업, 위메이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역시 들어있고요. NHN 벅스, 맥스트, 고려아연, 삼성전자입니다. 자, MTN입니다. DPC, NC소프트, 대우부품, 풍산, 제이콘텐트리, PNT, 두산중공업,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 겹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슈 체크 좀 해보도록 하죠. 뭐부터 볼까요? 일단 오늘 영상 콘텐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네임이라는 그 콘텐츠 때문에 아침부터 솔직히 말씀이 콘텐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상 콘텐츠는 결론적으로 좀 저는 순환매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된 넷플릭스 효과는 이제 1달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옮겨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마이네임이 흥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후광 효과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뭐 걸크러쉬 그런 면이 상당히 좀 강하긴 한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었던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오징어 게임의 그 흥행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풍자였습니다. 풍자. 그러니까 물질주의였던 풍자. 근데 이걸 제가 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도 더 되겠지만 2012년대 강남스타일. 예. 되게 인기 흥행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북미 쪽에서. 근데 이 강남스타일의 흥행 요인이 두 가지였거든요. 멜로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풍자. 강남 부천에 대한 풍자, 그게 미국의 비버리 헐즈인가요? 거기와 조금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풍자가 먹히게 되면서 흥행했었거든요. 근데 이 강남 스타일과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풍자라는 맥락에서 관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잘 건드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마이네임이 저도 봤거든요. 주말에 봤는데. 보셨군요. 네, 봤어요. 왜냐면 그 배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셨구나. 아니 그래서 오늘 진짜 네. 콘텐츠주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상승력을 가져가는데 그 안에서도 이 마이네임 네.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배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오징어 게임 때 흥행했었는데 수혜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수혜주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네임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있네. 그래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 제작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이네임이 재미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초대박은 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들 같은 경우도 흥행 하다가 초대박이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최초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기억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킹덤. 킹덤도 넷플릭스에 상당히 인기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흥행이 이제 초대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흥행은 있어 왔는데 오징어 게임이 그냥 이제 마지막 불꽃이 피운 거죠. 초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콘텐츠는 계속 인기가 있을 겁니다. 단지 초대박이 나냐 안 나냐 그 차이란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마이네임이 흥행 후광효과에서 흥행은 하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그 초대박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본다면은 넷플릭스발 컨텐츠 효과는 쉽게 되고 이제 11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진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와 연관 있는 종목이 뉴가 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고 LG U 플러스가 있고 또 오늘 예. IHQ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시선을 좀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시 결론 내보자면은 영상 컨텐츠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영상 컨텐츠는 괜찮은데 이 영상 컨텐츠는 대전제 안에 소전제인 이제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쪽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영상 콘텐츠 중에서 디즈니 플러스 쪽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계속해서 상한가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고 그 네. 뒤에 후발 주자로서 한 번 더 그런 상승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잔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콘텐츠주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흥하해 입니다. 흥해운이고요. 이거는 그냥 해운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동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해운주들이요.
뭐 반짝반짝이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HMN 같은 경우 중간에 실적 이슈도 있었는데 실적 이슈보다는 실적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상하이 컨텐 온지수 SCFA라는 게 있는데 요 지수가 20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자금하는 걸 21주 만에 하락인데 이게 상당히 크게 해운주 같은 게 와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전력난 영향이 참 여러 군데서 파급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발전용 원자재, 석탄이 아닌 천연가스 가격 급등시키고 있고 네. 또 해운 쪽에서는 물동량을 또 축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운임지수 그동안 그 흥하이온뿐만 아니라 HMN 같은 경우 주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하락이 있었지만은 하락세가 그래도 완만하게 진행했었던 이유는 그래도 이 해상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운임지수가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수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 운임이 꺾이게 된다, 그러면 바로 실적 쇼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연유로 해서 안 좋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반대로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솔직히 HMN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 올 때까지 솔직히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주가를. 주가 너무 고평가 돼 있다는 거면 그렇기 때문에 더 가시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끊긴 거고 매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주춤해진 거고 최근에 와서 물동량 얘기, 뭐 운임지수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원인으로 해서 결국엔 공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흥해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렇게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대주주 잔금 상선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네. 지분을 85%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85%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15%만으로 이 흥하은의 주가와 나머지 15% 지분을 계산해봤을 때 한 300억 정도? 그 정도면 그 금액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력 입장에서 300억 정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85%에 또 38.5%의 나머지 개인 투자자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갖고 있게 하면 한 90%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10%에서 이 물량만 잘 잡으면 충분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만지기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흥해온은 제가 봤을 땐 그거 이상 그거 이하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반등이 나왔던 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마지막 반등이라 봐야 되죠. 마지막 불꽃이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뭐 HMN 같은 경우도 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조금 고민이 될 겁니다. 이제 장기 추세 240일선 부분에 와 있는데 네. 이제 장기 성장성이 이제 안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바닥을 짚고 돌아설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장기 성장성은 조금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가 매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세요. 사실 흥하이온 주가가 계속해서 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지난주 네네. 같은 경우 18% 장중에 급등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장에서 13% 급락 현상을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 전략 세우신 데 참고를 같이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해운주도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HMN, 뭐 펜오션들도요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지금의 발전용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원자력이 클로즈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프랑스가 예전에 그 전체 발전 비중에서 원전 비중이 70%였거든요. 그런데 예.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사고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원전 위험성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원전 14기를 운전 중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원전 발전 비중을 50% 이하로 낮춘다고 하면서 그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정책에 고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발전용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석탄이란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금이 따블이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만 원 났다면 그게 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탄소 제로 때문에 석탄은 못 써.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인 천연가스를 쓰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력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프랑스에서 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내, 그러니까 올해 내 원자력 발전에 1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한 3천억 정도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파리 기후 협정 그 약속 때문에 협정 때문에 석탄 발전을 줄이고 풍력 발전을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섬나라인데 바람이 안 분답니다. 그러니까 풍력 설비 대회에서 발전액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원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기존의 원전이 아니라 SMR,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원전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5월 달에 작년 5월 달이 아니라 작년 7월 달 이후부터 원전은 투심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전환이 됐죠. 사실 에너지 쪽에서도 원전 쪽이 그동안 덜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못 올랐죠. 많이 몰랐는데 작년 7월 달부터 추세는 완전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호재가 있으면 올랐다가 악재 있으면 빠졌다가 계속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은 저는 계속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중에서도 지금 많잖아요. 한전산업도 있고요. 어떤 것들을 좀 보세요? 네, 일단은 그 SMR 관련해서는 지금 두산 원전이 지금 미국에서 두산 중공업이 미국에서 일단은 SMR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 지분 인수해서 그렇기 때문에 탑픽은 어쩔 수 없이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체코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두산중공업 플러스 한전기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예전에 혹시 2008년도 9년도에 그 유해 바카라 원전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이 대상주였거든요. 근데 아마 체코 원전하고 그 유럽적인 체코 원전하고 사우디 원전 수주받게 되면은 결국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요 두 개가 저는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MR, 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제 개발 사업 쪽으로 관련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산 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0.21%대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상승력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 현재 2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